네, 열린공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두일 작가입니다. 2030 시대공감. 네, 2030이 아닌 제가 여기 왜 앉아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임시로 2030 시대공감의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제 좌측에는 2030 시대공감의 고정 패널로 항상 늘 좋은 의견을 주시는 박성근님 자리하셨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성근입니다. 네, 제 우측에는 네, 얼굴 보고서 아, 저 친구 어디서 많이 본 친구인데, 물론 저희 열린공감의 구독자분들이 대체로 좀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갖고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네, 한참 지금 2030 세대의 뜨거운 아이콘으로 알려진 황희두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아이콘은 아니고 네. 그냥 열린공감 TV의 구독자이자 또 네. 알림향이도 활동 중인 황희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 박수 쳐야 되나? 어쨌든,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참 특이한 조합으로 지금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 이 조합으로는 처음인데, 오늘 반응에 따라 뭐 계속 여기 그 열린공감에서 어떻게 할지 한번 좀 상황을 보시죠. 네, 열심히 해야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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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제는, 국힘당의 경선이 끝났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예상외에, 그러니까 어떤 민심과 당심이 다른 결과, 특히 세대별. 결과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났는데 그게 괴리가 된 결과가 나온 거. 특히나 20대가 약 70% 이상 홍준표를 지지했고 30대도 뭐 60%대의 지지를 했는데 결과는 60대 이상의 지지를 잔뜩 받은 윤석열 후보자의 승리였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2030 세대가 상당히 그 동요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저희 민주개혁 진영에 있는 지지자들이 그 흔들리는 2030 세대의 마음을 어떻게 이제 가져올 수 있을지, 지금 민주당은 잘하고 있는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그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사회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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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쨌든 뭐 그 국힘당의 경선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제가 지금 그 정치권에 있는 민지코리아 컨설팅이라고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아, 여론조사 전문가네. 아, 이거 전문가는 아니고 배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내부적으로는 이게 저희는 룰을 알잖아요. 당원 50, 여론조사 50. 네. 그래서 아무리 여론조사가 홍준표가 유리하게 나오더라도 네. 윤석열을 꺾을 수 없다라는 거를 알고 있었거든요. 언제부터 알고 있었나요? 왜냐면 현역 의원들이 그쪽으로 가는 걸 보면서 아 조직표가 절로 가는구나 싶었는데 네. 제 주위 20대 친구들을 보면 네. 저한테 야 선거에 이게 말이 되는 결과냐 네. 어떻게 홍준표가 질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만큼 네. 20대 친구들한테는 특히 20대 남자들한테는 이게 충격이었던 거예요. 결과가? 네. 아. 엄청나게 그런 뭐 댓글도 그렇고 카톡도 오고 이런 걸 보면서 네. 정말 예상치 못한 약간 폭탄 같은 결과였구나 네. 이런 걸 많이 깨달았어요. 국힘당의 당직자도 아닌 단지 여론조사 기관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을 뿐인데 그 주변에 있는 20대 지인들이 야, 이 결과가 말이 돼! 홍준표가 질 수 있다니! 뭐 그런 어떤 항의성 어떤 멘트가 왔을 때 뭐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했죠. 너네 네. 정치에 네. 대해서 평상시에 관심도 많이 없었는데 네. 왜 그렇게 여기서 열을 내냐라고 했더니 야, 냉정하다. 그래도, 네. 네. 근데 홍준표는 그러니까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네. 홍준표가 자기 마음을 대변해 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이요? 네.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던 게 뭐였냐면 그 친구들이 평소에 정치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때 홍준표랑 윤석열이랑 토론한 유튜브를 보고 있더라고요. 아. 진짜 놀랐어요. 그런 친구들이 아니거든요. 정치에 평생 관심 없는 정치에 관심 없는 친구들인데 그걸 네.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 이 친구들이 정말 홍준표의 뭔가 이렇게 마음을 좋은 의미로 빼앗겼구나. 네. 아, 라고 좀 느꼈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은 홍준표는 굉장히 오래된 정치인이잖아요. 네. 뭐 사실 언제적 홍준표인데. 그렇죠. 뭐 그런데 그 홍준표가 2030 세대, 특히나 2030 남성들한테 이렇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게 된 이유는 뭘까요? 뭐 그것도 진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걸 네. 뭐 딱 잘라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준석 대표랑 그 대립각을 세웠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정서적 일체감이 굉장히 중요한데. 정서적 일체감.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를 좋아하는 2030 남성들은
윤석열이 너무나 싫었잖아요. 그게 계속 네. 이어졌잖아요. 네. 근데 그때 홍준표 씨가 이준석 씨를 약간 이렇게 우호적으로 대하고 아. 그러면서 내 편인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러면서 이제 뭐 했던 발언들 네. 시원시원한 공약 네. 거기에 또 남성들의 어떤 빠른 피드백 이런 네. 것들이 이어지면서 거기에 이제 뭐 재미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가 붙은 건데 네. 문제는 이거 끝나고 나서 국힘 내부에선 뭐 한줌이다. 뭐 그런 식으로 조롱하고 그렇죠 이준석이 그랬죠. 네, 뭐 그런 식으로 계속 그걸 조롱하고 특히나 또 이게 뭐 재밌어서 그랬다 이런 식으로 폄하하는 발언이 네. 더 상처를 줬고 그럼 그 아픔을 느끼고 있는 남성들을 우리 민주당에서 끌어오자. 네, 그 아픔을 모습. 느끼고 있는 남성들. 저는 충분히 네. 그 분노가 또 이해가 가더라고요. 네, 그렇죠 같은 세대니까는 네. 아 그 현재 온라인의 여론 어떤가요? 뭐 지금 현재 온라인을 그러니까 이준석 지금 대표가 지난번에 우연히 한번 자신의 스마트폰 그 저게 보였는데 가장 즐겨보는 게 펜커하고 엠팍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펜커와 엠팍의 여론이 지금 같아 보이진 않던데. 네. 다르죠. 네. 네. 어떻게 다른가요, 지금 그러면? 그 보면 이제 엠팍 같은 경우는 사실은 참고로 여기 그 저희 구독자분들이 펜커와 엠팍을 잘 모르니까 엠팍은 야구 중심의 커뮤니티, 그러니까 스포츠 중심의 어떤 커뮤니티로 주로 야구 얘기를 하는 곳인데 지금은 이제 뭐 굉장히 큰 커뮤니티로 성장을 했고 펜커는 그 축구, 야구와 축구로 사실 갈라진 어떤 그런 근데 펜커는 게임, 축구 게임을 소재로 이제 만들어진 커뮤니티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아마 엠팍 쪽이 좀 더 많죠? 그렇죠. 그 MLB 파크 할 때 그 팍이 박찬호의 팍이에요. 그렇죠. 네. 박찬호 시대의 네. 야구를 본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어떻게 다른가요? 그럼 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보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공통점은 둘 다 좀 보수적인 커뮤니티라는 거 원래부터 그랬던 건 아니지만 네. 근데 FM 코리아 쪽은 이제 아무래도 젊은 층이 많기 때문에 네. 젊은 층이라고 하면 20대. 20대.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보다는 홍준표에 훨씬 더 쏠린 그런 지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반면에 MLB 파크에서 홍준표 지지를 얘기하면 저 뭐 좀 어린 놈이 뭘 네. 모르면서 네. 이런 취급을 받죠. 아. 그만큼 윤석열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엠팍이나 펜커나 둘 다 애들인데 어쨌든 그들 간에는 또 이 나이에 대한 서열 정리가 있군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제 뭐 저는 사실 펜커까지는 정확히 이렇게 볼 기회가 없었지만 엠팍은 저도 오랫동안 했는데 지난 대선 2017년 대선만 하더라도 엠팍은 문재인 후보의 되게 열렬한 지지층이고 촛불 그 집회에도 많이 나왔단 말이죠. 예. 근데 그랬던 엠팍이 왜 갑자기 이렇게 망가진 걸까요? 뭐 또 이 망가졌다는 표현에 대해서 또 누군가가 네. 네. 그럴 수 있지만 망가졌다기보다는 왜 이렇게 네. 그 스탠스가 바뀌었을까요? 네. 뭐 그것도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뭐 중요한 것은 일단 이 온라인의 커뮤니티를 보다 보면 이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실시간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온라인에 그냥 극단적인 사람들만 뭐 정치 고관여층만 와서 활동한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걸 등한시하다 보면 결국엔 이게 결정적 계기가 딱 생겼을 때 폭발력이 딱 있게 터지는 거라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분노가 계속해서 차근차근 쌓여오는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간과한 건 아니었나 네.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분노했고 또 그 부분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아닌 네. 부분이 있는데 네. 이게 뭐 어떤 결과 땅 터지고 나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이 지지자들한테는 또 더 이렇게 효능감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되고 불안감을 키우게 되고 막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계속 그 민주당 총선기획단 2년 전에 들어갔던 이유도 그랬죠. 온라인 흐름을 이젠 중요하게 봐야 된다. 특히 네. 뭐 말로만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지 말고 네. 진짜 이 온라인의 흐름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세련된 정당으로 거듭날 네. 수 있도록 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이따가 또 여러 가지 그 커뮤니티의 역사에 대해서도 좀 더 네.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제가 봤을 때 엠팍이 뭐 저희가 제 관점에서는 변절을 하게 된 그러니까 스탠스 정치적인 스탠스가 바뀌게 된 거는 저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어떤 친여성 정책 사실은 정확히 그렇지도 않는데 그렇게 좀 몰아갔죠. 그래서 여성주의 정확히는 이제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을 위한 어떤 여성주의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유독 많이 부각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게 나아가 뭐 인국공으로 상징되는 공정성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하지 않다라는 그런 여론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그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정의로운 검사였어 이렇게 어떤 뭐 권력에 굴하지 않고 누구도 뭐 조국 일패면 이제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대통령이 그렇게 아끼는 사람도 이렇게 수사를 하는 어떤 정의로운 검사야라고 뭐 지금 보면 가당치도 않은 어떤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갖고 지금 이 친 국민의힘 그리고 친 윤석열 일부는 친
홍준표 이렇게 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제 분석이 맞습니까? 저도 일부분 동의하고요. 네. 여기 조금만 의견을 얹자면 네. 사실 이게 FM코리아나 엠팍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과연 내부적인 요인만 있었느냐. 그게 아니라 사실은 외부적인 요인도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외부적인 요인. 1배가 와일드했어요. 네. 2017년을 기점으로 해서 소위 네. 이렇게 틀딱이라고 불리는 네. 그 내부에서 네.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면서 1배. 네네. 네. 젊은 보수층들이 갈 곳이 없어진 거예요. 아.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1배가 원래 약간 어떤 면에서는 쓰레기통의 역할을 좀 했었거든요. 네. 근데 우파 성향의 2030들이 이제 흩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네. 네. 그러면서 FM 코리아로도 가고 엠팍으로도 가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이트들이 조금씩 보수화 됐는데 이제 부동산 문제 터지고 아. 뭐 조국 사태나 특히 친여성 관련된 뭐 본인들이 느끼기에는 불공정 네. 이슈 네. 이런 게 터지니까 마치 불에 기름을 부은 격처럼 확 급격하게 우경화가 된 거죠. 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는 그게 뭐 역사적으로 비유하면 한노제가 그 흉노족을 훈족 흉노족을 내쫓았더니 그 흉노족 때문에 한 저기 훈족이 이동을 하고 그 그치. 훈족 때문에 게르만족이 이동을 해서 로마가 멸망한 것 같은 어떤 뭐 그런 네. 일련의 이렇게 나비 효과가 생각이 그쵸. 나는데 아 결국은 그 다 모여있던 그 일베들을 결국은 야씨 우리가 저 뭐 그들 용어로는 틀딱들과 상대하기 싫다 하면서 새로운 둥지를 찾아갈래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모험정신을 갖고 쫓아간 게 다 뭐 그런 엠팍이나 펜포 같은 데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렇죠. 그게 전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적어도 인터넷 커뮤니티의 여론이 과거와 달리 보수화되는 데는 분명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네. 저도 뭐 네. 옛날에 DC 땡땡왕 이명박 보면서 그렇죠. MB를 좋아했던 얘기를 막 공개적으로 한 이유도 이런 네. 역사들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네. 이로 인해서 또 엄청나게 많은 비판과 비난을 받았던 입장에서 그렇죠. 말은 아끼겠습니다만 아니, 말을 아끼지 마세요. 여기는 다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네. 이걸 약간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네. 마치 제가 커뮤니티가 뭐 일베 애들이 퍼져가지고 지금 그래서 당했다는 거냐 라는 그런 식으로만 주장하는 것처럼 몰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제 발언을 일부만 따가지고 네. 내부에서 이렇게 반성하거나 혹은 네. 뭐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그건 그대로 하는 거고 네. 이런 흐름을 쫙 추적하다 보면 많이 당하셨구나. 아, 그 얘기만 네. 따갖고 얘는 남탓만 한다. 네. 뭐 아. 커뮤니티 뭐 일베와 타령만 한다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참 어려운 문제가 네.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네. 그러면 진짜 자신은 뭐 일베도 아니었고 일베를 싫어하는 사람이 와서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네.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이게 참 해결하기 어렵다 생각하는데. 일례로 드러났던 것만 보더라도 MB가 얼마나 온라인에 공을 들였냐 네. 실제로 노사모를 굉장히 두려워했고 저 그랬죠. 지금 재판 중이잖아요 신천지 네. 관련해서 네. 이 신천지가 이 어떤 식으로 산옥이 곽상도 아니었나? 그 MB 곽상도 국민의힘 네 곽상도 그 전에 뭐 저기 같이 법정에서 다른 용도로 만날 것 같은데 어쨌든 네, 네 아무튼 그게 어떤 식으로 이들이 이렇게 대응을 해왔냐면 네. 그 심리전 얘기하면 또 싫어하는 분이 계시겠지만 네. 심리전 왜 중요하다 보냐면 첫 번째로 이 사람의 권위를 훼손시키고 네. 주변 사람 떠나게 하고 그렇게 네. 고립시키기 가만히 우리 쪽에 그 한 명 한 명 잃었을 때 생각해보면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막 민주당 의원들이 실드치기 애매하게 하고 그렇죠. 결국엔 혼자 고립되게 하고 네. 지지자들이 그래서 이걸 버텨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런 방식이 계속 반복되면 우리는 뭐 이게 무조건 공작이다라고 하는 건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걸 그럼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연대를 해가지고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야, 이 욕먹는다.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빨리 사과해. 얘 버려. 이러면 누가 살아남냐 이거죠. 제 입장에서. 그렇죠. 네, 성급하게 그런 선을 긋고 하다 보면 결국 다 고립이 되는 거예요. 네. 제가 봤을 때 이 민주당에 계신 분들의 이제 어떤 입장이 뭐냐면 그분들은 종갓집 며느리 같은 포지션이에요. 종갓집 며느리들은 항상 늘 굳은 일을 다 하잖아. 힘든 일을 다 하면서 뭔가 부당한 일을 당해도 참어. 그러면서 뭐 거기서 가끔 이제 근데 이제 그 집에 막내 아들은 도시에 나가 살면서 1년에 한번 뭐 이렇게 명절 때 찾아와서 어우 아버지 저 왔어요. 그럼 하면 어우 왔니 이제 그게 이제 저쪽 국힘당 쪽에 관련된 사람들이고 그래서 아주 자그마한 실수나 혹은 뭐 그 완벽주의를 이제 추진하다 보니까는 추구하다 보니까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닌 건 부당한 건 부당하다고 얘기를 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면서 같이 우리 편을 좀 안고 가고 그래야 되는데 뭔가 이제 문제의 소지가 발생되면 우리가 과거에 힘들었던 시절만 생각해서 아 이게 나중에 우리가 또 공격을 당하겠지? 그래서 어우 얘 그냥
인정을 해버리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되게 민주당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의 자정자격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게 자정자격을 넘어서 자기 검열이 돼버리면 그렇죠. 아무것도 못하는 사태가 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잘 구분해야 되는데 워낙 대인 게 많다 보니까 네.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계속 또 진도를 한번 나가 보시죠. 자, 홍준표가 그래서 지금 탈락을 했어요. 그 20대의 70몇 프로, 뭐 30대의 60몇 퍼센트를 받았는데 26만 명, 27만 명의 선거인단에서 거의 더블 스코어로 지면서 전체적으로 한 6.5% 차이로 졌다는 얘기죠. 그런 결과에 이제 지금 현재 2030 그 펜코에서 홍준표를 지지했던 2030 세대는 멘붕이 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럼 이제 지금 그들이 지금 현재 어떤 아노미 정신적인 어떤 쇼킹 상태에서 그러면 뭐 이재명으로 가야 돼? 혹은 내지는 뭐 야 이거 홍준표를 지지해야 돼? 아니면 윤석열을 어떻게든 여기서 이제 아웃을 시키면 홍준표한테 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까? 뭐 그런 등등등의 이제 그 고민과 갈등 속에서 막 지금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예. 우선 뭐 그들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달랠 수가 있을까요? 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그 얼마 전에 펜코 유저가 이재명 후보에게 보낸 글을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링크를 올렸잖아요. 네네네. 유명 아주 핫한 글이었죠. 네. 거기에 저는 정답이 나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일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2030이 화난 포인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주당 내에서 부동산과 페미니즘 두 가지만큼은 입 밖에도 꺼내선 안 되는 볼드모트 같은 존재가 되어서 아무도 비판을 하지 못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 말인즉슨 이것만 그 부동산과 페미니즘 이 두 가지만 어느 정도 상식적인 발언을 해주면 우리가 이재명까지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런 시그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2030 세대 시그널이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해야 될 일은 그들을 가르치듯이 설득하고 그러는 네. 게 아니라 왜 화가 났는지 들어주는 일이에요. 네. 화난 사람한테 가르치려고 그러면 더 빡쳐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화가 난 사람한테 그래 네가 왜 화가 나는지 내가 일단 들어볼게 라고 하면 네. 화난 사람이 계속 자기 그런 설명을 하다가 어느 정도 풀리는 법이거든요. 아, 그거 설득력 있는 얘기다 진짜.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성적으로 가르치려고 할 때가 아니라 네. 이 사람의 감정을 인식하고 네. 들어주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스탠스가 굉장히 저는 잘 잡은 거라고 봐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네.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성근 씨가 얘기를 했어요. 좀 화가 나 죽겠는데 네가 화가 난 것은 굉장히 이성적이지가 않아 라고 그렇게 뭔가 가르침을 주면 더 빡치는 건 맞죠. 네. 그럼 우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이제 공감을 할 수가 있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얼마 전에 여성가족부를 뭐 양성평등부로 바꾼다는 어떤 뭐 그런 식의 이제 발언을 포함해서 적어도 지금 그 2030 이대남이라고 불리우는 어떤 그 세대의 뭐가 문제인지는 지금 인식을 한 것 같아요. 그 발언 자체가. 근데 문제는? 캠프가 구성이 지금 되어 가고, 같은 캠프에 있는, 그러니까 민주당에 흔히 말하는 뭐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예. 그분들도 지금 이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러한 문제의식을 같이 지금 느끼고 있을까요? 각자 다른 이유로 의견들이 쏟아지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힘든 시기겠다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뭐 이유 찾다 보면 또 끝없고 또 대안을 얘기하다 보면 또 끝없고 이러니까 네.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 얘기가 공유됐다면 뭐 그럼 2030 여성 버리는 거냐 또 이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그 네.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저는 좀 뭐 젊은 남성들이 이제 또 저를 굉장히 좀 비판을 많이 했었어요. 과거에 이제 좀 네. 몇몇 발언들 때문에 근데 네가 왜 2030을 대신하냐? 뭐 네. 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분노가 쌓여 있다는 건 인지해야 된다 봐요. 뭐냐면 2030 남성들 입장에선 뭐 페미니스트 의원 한 명이 나와서 뭐 얘기를 했을 때 네. 뭐 그 부분의 내용이 틀린 부분이라거나 공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거나 뭐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좀 비판을 하면 넌 지금 여성 혐오하는 거냐? 네. 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예 말을 못 하는 예, 뭐 2차 가해냐. 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아예 말을 못 하는. 네. 그게 분노가 계속해서 쌓여 가고 이런 말도 못 해? 라는 거에 대한 어떤 염증을 느끼게 되고 그런 얘기라도 들어준 사람이 이제 홍준표였다 해서 이제 홍준표 후보한테 갔던 건데 홍준표가 정말 얘기를 들어주긴 했나요? 실제로 지금 청년의 꿈 플랫폼 만들어가지고 네. 거기에 뭐 답변하고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공들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게 또 흥이 나잖아요. 반응을 해주니까 뭐 이렇게 그 리액션이 오면 나도 같이 리액션이 가는 거니까 네. 네. 그리고 뭐가 있냐면 좀 덧붙이자면
적어도 그 홍준표는 자기가 꼰대라는 걸 알아요. 아. 근데 꼰대가 꼰대라는 걸 인정할 때랑 네. 나는 꼰대 아니야 라고 할 때랑은 죽어도 꼰대가 아니래요. 네, 이거는 받아들이는 거 완전 다르거든요. 스펙트럼이.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 홍준표가 약간 어설프게 20대인 척 안 해요. 네. 그 왜 기억나세요? 그 정세균 후보가 틱톡 영상 했잖아요. 네, 했죠. 틱톡.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도인지는 알겠어. 근데 너무 어색하고 오그라들었어. 네, 오그라들잖아요. 탁발되는 거였어 손이. 네. 그게 호감도를 높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근데 홍준표는 최소 그러지 않았어요. 네. 거기서부터 사실은 점수를 딴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뭐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20대 이야기를 듣는 거 좋아요. 근데 어설프게 20대 마음을 다 아는 척 하면 또 이게 돌아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된다고 봐요. 20대의 마음을 20대가 아닌데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20대의 딸이 있지만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저는 전혀 알 수가 없는데 하물며 일반 유권자들의 생각을 안다는 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세대에 그 어울리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세대의 뭐 참모들이나 스태프들이 같이 옆에서 있으면서 관련한 좀 정책과 어떤 뭐 정치 철학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설프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즘 틱톡이 핫합니다. 그거 하나 만드시면 굉장히 이렇게 젊은 애들이 좋아할게요. 예, 이거는 정말 조금 아주 큰 패착이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메타버스 그러니까 그 네. 윤석열 씨가 야구장 갔을 때 이재명 네. 후보는 부울경 갔잖아요. 네, 그렇죠. 일정을 거기서 네. 뭐 울산 쪽에 청년들이랑 자리가 있었는데 그게 네. 그 현장에 있던 청년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네. 일단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는 게 네. 준비하고 뭔가 형식적 질문 답변 간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즉흥으로 그 자리가 마련된 거였대요. 질문 즉답. 네, 근데 거기서 본인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정할 거 인정하고 네. 내가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들으러 왔다 하면서 본인의 고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실패했을 때 지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마저 없고 네. 그리고 뭐 내 집 마련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보면은 언제부터 20대 때 집 샀냐 이런 접근 방식이 좀 이 전환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렇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 하면서 이제 뭐 그 비트코인도 가고 네. 뭐 좀 더 이따 얘기 할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걸 투기로 볼 것이냐 네. 아니면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 노동소득이 자산소득을 네. 뛰어넘지 못한다는 어떤 네. 절망감 네. 어디에서도 내가 이거를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불안감 네.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그곳이 바로 비트코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네. 그걸 뭐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는 별개로 그러면 그때 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네.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현실적으로 규제를 할 수 있을까? 네. 이런 논의로 좀 이어진다면 거기에 대해서 많은 또 의견을 내고 민주당이 그걸 잘 받아들이고 네. 좀 그런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코인. 네. 코인 뭐 사실은 메타버스가 뭐 매일 타는 버스 그래서 지금 이제 선거 구호로만 저희는 알고 있지만 요즘 주식시장에 게임업계에 그 메타버스는 굉장히 흥한 테마입니다. 아주 굉장히 뭐 VR과 AR과 커뮤니티와 소셜을 합한 신기술 어떤 커뮤니티로 지금 관련한 주식들이 무지하게 오죽했으면 지금 페이스북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회사 이름이 메타로 바뀌었습니다. 네. 메타로 예. 근데 그런 그걸 알고서 뭐 그렇게 이재명 캠프에서 이름을 바꿔 이제 그 메타버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 이제 그런 게 있다라는 거 네. 그러면 그 코인도 지금 사실은 메타버스, 그러니까 메타버스에 포함된 건데, 요건 좀 뭐, 제가 궁금해서. 희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장, 어쨌든 2030에 가까운.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부분에서 언론을 일단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전 인스타그램 SNS를 예시를 들면서, 네. 이런 거죠. 20대의 입장에서 한번 아까 말씀 드렸듯이 출구가 없다고 생각하는 청년 입장에서 한번 몰입해서 이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뭐냐면 내가 너무나 힘들고 답도 없다 생각하는데 언론을 키니까 누가 뭐 비트코인으로 몇백억을 벌었다. 그렇죠. 그리고 커뮤니티 갔는데 또 성공 사례가 나왔다. 그러면서 그렇죠. 막 나는 대박 났는데 하면은 상대적 박탈감이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스타그램을 보더라도 똑같아요. 그냥 피드 새로 고침하면은 네. 내 주위 친구들은 다 좋은 차 끌고 다니고 뭔가 여행 다니는 것 같은데 나는 지금 알바를 해서도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는 너무 힘든 열악한 네. 상황 근데 네. 그런 상황에 뭐라도 하려고 하면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든지 네. 아니면 계속 그냥 시험 보고 스펙 쌓고 이런 나날들이 이어지니까 깝깝한 거죠 솔직히 네. 근데 그런 와중에 또 정치에 관심을 가져라 뭐 이래라 저래라 하면 네. 일단 청년들 입장에서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고 떠나서 네. 일단 반감이 들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이들한테 내가 생각하는 정의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넌 이걸 이러니까 잘못한 거야 역사의 죄를 짓는 거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손가락질을 하면 그러면 듣고 싶은 얘기 뭐 이게 꼭 뭐 홍준표 후보가 잘 대변했다 만다 떠나서 일단 들어주는 사람
이라고 찾아가게 되는 네. 그 사람이 누가 있을까를 보면 어쨌든 여태까지 이준석, 하태경 씨가 해왔는데 네. 뭐 하태경 씨는 좀 요즘 많이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삐딱선은 탔죠, 완전히. 근데 어쨌든 아 그런 관점에서 아 그렇게 보시는구나. 성근 씨도 주변에 뭐 코인하는 친구들 좀 있나요? 코인하는 친구들도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주식하는 친구들은 안 하는 친구들을 찾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정도예요? 실제로 왜냐하면 저도 저는 주식은 쳐다도 안 봤거든요. 네. 왜냐하면 좀 그런 재정적인 면에서 좀 보수적인 편이라. 매우 보수적으로. 예, 사람이 예, 네. 예금을 하고 네. 적금을 하고. 우리 아버지 냈다가. 예. 예, 근로소득을 네. 해서 건실하게 살아야지라는 그래요, 생각을 네, 했었어요. 그래요. 근데 제가 언제 현타가 왔냐면 네. 그 부동산 그 어플을 깔아서 저 같은 경우 네. 집에서 살아서 부동산 가격을 잘 몰랐거든요. 네. 근데 부동산 어플을 딱 켜서 주위 동네를 찾아봤는데 6억 하던 게 12억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12억을 그럼 내가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계산을 때려보니까 37년인가? 네, 나의 근로소득 대충 네,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답이 안 나오더라.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방법을 찾았던 게 그러면 미국 주식을 우량주로 한번 해보자 네. 라고 했는데 제가 여기서 또 한번 현타가 왔던 게 돈을 벌었어요. 벌었는데 최근에 미국 주식 웬만하면 다 벌어요. 그렇죠. 근데 네. 제가 한 6년에서 7년 정도 모은 돈을 두 달 만에 벌었어요. 근데 거기서 진짜 물론 기쁘죠. 기쁜데 네. 이게 진짜 소위 근로소득, 노동소득으로는 네. 불로소득을 따라갈 수가 없구나. 자본소득을 네. 따라갈 수가 없구나. 그러면은 도대체 이런 현상이 왜 생겼느냐 라고 했을 때 뭐 어느 정도 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많이 그렇게 지지하지 않거나 네. 잘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문재인 정부가 집값 올려놓은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로직이 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사실 민주당이 좀 더 대안을 내놓고 정말 로직이 그게 전부인가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물론 공급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규제에 대한 거 뭐 그런 게 구체적으로 그 주변에 20대들이 얘기하지 않고 아 지금 나의 현재 근로소득은 이 정도인데 집값이 이 정도 올려서 나의 상실감에 대한 어떤 그런 거에서 비롯된 게 가장 큰가요? 그죠. 왜냐면 그거를 하나하나 따져서 다 이해할 시간이 없어요. 아.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집값이 우리나라만 오른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다 올랐죠. 다 올랐죠. 네. 저금리 시대고 또.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얘기를 해도 아이 뭐 어쩔 거야. 지금 내가 집 살 돈이 없는데. 아.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오른 거 팩트잖아라고 하면 네. 거기서 아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러면 설득이 안 돼요. 네. 그냥 거기서 그래 문재인 정부가 그런 부분 실수 뭐 잘 좀 부족했지. 하지만 뭐 이러이러한 대안들이 있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네. 야 너 그거 뭐 너 언론에 세뇌당해서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언론에 뭐가 세뇌당했는지 정확히 얘기를 안 하고 일단은 이제 그냥 네가 지금 역사의 죄인이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른들 그 저희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열린 그 저기 공감 TV에 이제 구독자분들 이 가슴이 뜨거우신 분들 항상들 뭐 이렇게 그런 경향성이라는 네, 거죠. 열심히 밭을 가시는데 이제 그 2030 세대들은 조금 더 섬세하게 우리 자식도 맘대로 안 되는데 이렇게 주변에 있는 세대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네. 아, 그러니까 이게 뭐 코인에 대해서 조금 더 아까 그냥 언론과 SNS가 주는 어떤 상대적 박탈감을 네. 설명했다면 코인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진짜 복잡하고 뭐 규제냐 아니냐 이렇게 단순하게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네. 거기로 많은 사람들이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현실. 이게 또 뭐 입시 위주의 교육 그리고 네. 그렇게 한번 좋은 대학을 가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니까 네. 이게 뭐 출세의 도구냐 또 이런 비판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돼야만이 본인이 먼 미래를 내다봤을 때 살아남을 수 있다 생각하는 어떤 절박함. 네.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결국엔 그 치열한 입시 경쟁에서 이탈한 친구들 입장에선 네. 진짜 길이 없잖아요. 근데 네. 비트코인 해가지고 오르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왜냐면 내가 아무리 노동을 하고 알바 몇 개 한다 해도 하루 만에 돈을 막 몇 억씩 버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뭐 규제할 거냐, 아니면 어떻게 이걸 인정할 거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런 논의의 장에서 막 청년들이 나와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을 민주당에서 마련해주면 청년들이 일단 와서 듣고 그 과정에서 가르치고 이런 게 아니라 네. 다양한 논의를 하면서 청년들이 뭔가 같이 대안을 만들어갈 수 있게 그게 저는 정서적 일체감을 만드는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죠. 네. 일단 이쪽 판에서 와서 대화를 하게 하자. 지금 네. 절로 가 있으니. 근데 이게 야 너 일단 비트코인 하는 거는 일단 잘못된 거야. 그게 투기 광풍이지 뭐야. 그치. 이런 식으로 가고 뭐 내가 생각하는 게 정의고 선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너 인마 그 피라미드야 인마 너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린다. 네. 그 피라미드라 하더라도 네. 일단 와서 듣고 같이 대안을 그럼 만들어 가볼까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답이 없는 문제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도 굉장히 어려운 거다 하면서 대화가 가야 되는데 네. 그냥 딱 건너뛰고 가르치듯이 돼 있는 프레임. 그래서 주위에서 게임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뭐라 그러냐면 민주당은 약간 사춘기 시절의 엄마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어머니를 그렇죠. 비하려는 거 절대 아닌데 네. 사춘기 때 그 계속 게임하지 마. 네. 가서 책상에 앉아 하고 네. 혼나잖아요. 네. 그런 입장에서
민주당에서는 계속 게임도 싫어하죠. 뭐 네.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뭐 규제 막 하고. 다 하지 말라는 것만 있죠, 대체로. 네. 네. 그럼 우린 뭐 하라는 거야? 네. 이런 쪽으로 가는데. 공부. 네. 네. 그런 요소에서 좀 아. 많이 어떤 정서적으로 멀어진 계기가 하나가 되지 않았나. 사춘기, 예, 그 민주당이 사춘기 중2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의 엄마 같다라는 지적도 또 굉장히 와닿는 얘기네요. 계속 하지 말라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근데 또 방금 성근 씨가 얘기했듯이 우리는 일단 우리의 이야기를 좀 들어줘서 정서적 일체감을 갖기를 원하는데 계속 가리키려고 드니 일단은 감정적으로 중2병인데 지금 세상에 지금 그 무엇이든지 지금 엎어버리고 싶은 애한테 계속 그 가리키려고 하면 당연히 화가 나는 것도 이제 와닿는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그 2030 세대 오늘 현재까지의 지금 이야기를 봤을 때 윤석열과 홍준표의 어떤 경선 결과 때문에 지금 실망한 이 세대들에게 첫 번째로 민주당 혹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 지지자들이 해야 될 부분은 우선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혹은 그들의 어떤 정서적으로 동의해주는 어떤 그런 대화 태도가 우선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의 어떤 뭐 솔루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지금까지 얘기를 해보니까는. 그렇죠. 매를 맞을 땐 맞아야 돼요. 확실하게 맞아야 뒤탈이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또 얘기로 한번 가봅시다. 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현재 그 조금 더 디테일한 얘기지만 캠프에서 어떤 그런 2030 세대의 뭐 여기서는 매를 맞는다는 표현을 썼고 성근 씨는 그다음에 이제 뭐 그 히두 씨는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이제 같은 정서적인 일체감을 얘기했는데 그런 거를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멘퍼는 현재 또 당내에서 많은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시니까 교감을 하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청년들 사이에서도 예, 지금 뭐 2030에 한정해서 얘기하자면 네. 그 다이너마이트 청년의 뭐 꿈 이러니까 청년들 사이에서 청년 플랫폼을 지금 이렇게 드러내려는 게 있어요. 네. 홍준표가 만든 플랫폼 비슷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청년의 꿈이 아니라 청년 플랫폼인데 청년 플랫폼 이 다이너마이트 해 가지고 지금 뭐 리스너 프로젝트 예를 들어서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재명 후보와 함께 일단 들으러 가자. 그게 아마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잘 받아들여서 당에서도 열심히 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문제는 저는 늘 그런 생각이에요. 어떤 상품을 만들었을 때 상품으로 치면 이 상품을 끝에 전달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품이 만들어지고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이게 배달하고 뭐하고 해서 딱 띵동하고 문 열었을 때 도착했는데 네. 그게 만약에 국민의힘 사람이다 그러면 네. 이거 국민의힘 사람이 여태까지 다 만들어서 노력해온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민주당에서 정말 아쉬웠던 것은 되게 좀 샤이한 게 많은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걸 내가 했다고 하면 뭔가 약간 뭐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 같고 내 자랑하는 것 같고 하니까 이걸 좀 숨기게 되고 그럼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겠지라는 어떤 스토리를 기대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솔직히 정부의 홍수 시대인데 네. 내가 막 어필해도 사람들이 내 정보를 못 캐치하고 너무나 많은 정보 사이에 이게 가려지는데 언제 그렇게 하냐.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 사람들한테 내가 뭘 했으면 당당하게 했다 얘기하고 그걸 네. 또 지금 지지자분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퍼나르고 그렇게 알려야 된다.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청년 플랫폼을 저도 적극적으로 앞으로 알릴 예정이고 네. 뭐 일단 이 정도로 하고 또 말씀. 네. 저도 진짜 동의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얹자면 너무 여러 개를 다 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그러니까 지사를 하면서 지지율이 올랐잖아요. 그랬죠. 네, 경기도 지사를 하면서 대표적으로 어떤 게 기억나세요? 제가 생각하는 것으로는 지금 그 기본소득 관련된 어떤 이야기 그리고 계곡 그렇죠. 네. 네.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네. 지지율이 갈수록 높아지는 그 시도지사들 특징이 뭐냐면 선택과 집중이에요. 선택과 집중. 여러 개를 물론 하죠. 네. 하지만 홍보할 때는 정말 국민들의 인식에 남아 있는 그 두세 가지. 이재명 하면 뭐 아까 말씀하신 뭐 재난지원금이나 아니면 계곡 정비나 혹은 뭐 신천지를 꼭 신천지 그거 단속을 철저하게 네, 했던 거.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억에 남는 두세 가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네. 청년들 마음 잡아야지 하면서 우리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자 라고 하면은 청년들 입장에서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난다. 그냥 잡탕밥인 거예요. 아. 물론 그렇게라도 해서 열심히 이렇게 청년들 마음을 얻으려는 그
열심은 진짜 높게 평가하나 네. 일단 청년들 마음을 얻으려면 청년들 인식 속에 남아야 되는 각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래서 사실 어쩔 수 없이 처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청년들 얘기를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된다. 듣고서 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집중할 게 뭐냐 그리고 어떻게 할 거냐를 이렇게 정해야지 그냥 정치인들이 야 이것도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 이렇게 되면 저는 결국 세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다 놓치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지금 또 두 분의 이야기를 합해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그 성근 씨가 봤을 때는 민주당의 정치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희도 씨가 지금 봤을 때는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좀 들을 준비가 있는 혹은 2030한테 상대적으로 좀 그 뭔가 호감을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잘 들어주는 모습만 연출이 돼도 연출이 돼도 그게 이제 꽤 지금 어떤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게 상징적인 게 예를 들어서 왜 중요하다 보냐면 이게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보긴 하는데 네. 뭐 하태경 의원. 하태경? e스포츠 역사 잘 아시겠지만 네. 그 게임 쪽에 뚜렷한 성과. 그러니까 뭐 성과가 아예 없다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네. e스포츠 시장의 발전과 문화의 뭐 확산 이런 부분에서 그렇다고 엄청난 업적을 남기진 않았잖아요. 근데 e스포츠 하면은 뭔가 하태경 의원이 다 대변할 것 같은 이미지.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게 고착화가 돼서 그게 사람들이 제보를 다 거기다 하게 되는. 네. 근데 우리 쪽에 e스포츠 누가 들어주냐? 그럼 제가 하면은 이게 잘 안 되는 게 넌 그냥 게임을 좋아했잖아. 네. 그리고 또 민주당 기본 전체적인 이미지가 게임 싫어하는 당 같은데 니한테 얘기해서 이게 돼? 약간 이럴 때 그런 걸 잘 활용하는 게 또 이제 언더독 현상을 이용했던 게 저는 이준석 대표라고 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힘 실어주면 될 것 같아. 라는 그게 정서적 일체감과 효능감을 잘 활용하는 거라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도 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 듣고 그 잘 듣는 걸 누가 어떻게 하는지를 좀 잘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절박한 의원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냥 지지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민주당 전체가 그냥 뭔가 안 하는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개개인이 이렇게 돌파하는 수밖에 없다 생각해요. 그래서 옛날에 뭐 예를 들어서 언론에 의존을 많이 했잖아요. 네. 언론에다가 뭐 해명 요구하고 그러면 뭐 언론의 보도 기다리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가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속도전. SNS에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 올려요. 새벽이든 뭐든. 그럼 일단 그거에 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거기에 가서 사람들이 보니까 아 이런 이슈구나 하고 프레임이 계속 글로 가게 되는 거죠. 네. 주도권을 뺏기는 게 전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SNS 활용, 각종 커뮤니티 활용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오늘날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오늘 지적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선대위에 있는 의원들이 SNS를 전혀 뭐 개별적인 홍보는 조금씩 할지 몰라도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한 혹은 뭐 민주당의 어떤 정책에 대한 것들을 별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 때문에 오늘 좀 문제가 됐으니까 예, 그 사실은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 세 가지 화두는 세 가지 재미라고 하죠. 화두라기보다는 세 가지 재미에 관련된 것은 게임, 스포츠, 유머. 남성들을 봤을 땐 이 세 가지에 관련된 게 거의 절대적입니다. 뭐 이제 여성들은 조금 뭐 다르지만 조금 더 뭐 SNS 쪽으로 많이 뭐 뷰티 뭐 이렇게 이제 바뀌지만 남성들의 경우는 이제 그렇게 이 세 가지 사이트에 많이 몰입을 하는데 그 세 가지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뭐 보수, 나아가 사실은 뭐 구구, 우파의 논리가 뭐 그게 이제 일베에서 건너온 것일 수도 있고 기타 뭐 모종의 어떤 뭐 그 심리 전단팀이 들어와서 그렇게 만든 걸 수도 있어요. 뭐 그거에 대한 역사는 또 워낙 기니까 일단은 뭐 대충 그런 게 있었다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그 어젠다를 하태경과 이준석 이 두 사람이 잡았던 것은 굉장히 좀 치명적이었죠. 그렇죠. 민주당이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병헌 옛날 네. 수석이 굉장히 그쪽으로 잘했는데 뭐 그 양반이 어떻게 좀 불미스럽게 지금 그렇게 물러난 다음에 그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갔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문제는 이 게임과 여성계는 서로 5월 동주의 관계다. 뭐 왜 그렇게 그 여성계에서는 게임을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제 부모 엄마들이 주로 내 아들이 공부를 원하는 대학에 진학을 하지 못하는 것은 게임 때문이다라고 거의 절대적인 확신을 갖고 있어갖고 뭐 셧다운제도 나오고 얼마 전에 이제 없어졌지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전 나왔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특히나 어떤 여성계의 지분이 당내에 많아지면서 게임계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갖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정치인이
단 한 명도 관심도 없었지만 설령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하태경이나 이준석처럼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그런 쪽에 뭔가 그나마 그 정청래 의원이 이제 e스포츠 쪽에 그렇죠. 관심을 갖고서 이렇게 두루두루 나오는데 네, 뭐 그 부분이 사실 뭐 스타크래프트 이렇게 뭐 한 번 두 번 시연하는 모습으로 그 e스포츠의 어떤 뭐 임요환과 같이 이렇게 게임을 한다고 그 속에서의 어떤 메커니즘을 다 이해한다고 보기엔 저는 좀 아쉬움이 남아서 조금 더 많은 의원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못하는 건가요? 안 하는 건가요? 그게 당내 분위기가 아직도 그 여성계의 눈치 때문에 게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이야기를 못하는 분위기인가요? 이게 뭐 꼭 여성계뿐만 아니라 그냥 그 학부모님 관점에서 보면 학부모님 그때 맞죠. 이제 또 게임 쪽만 놓고 보면 여야 전선이 되게 이상해지잖아요. 이상해지죠. 그러면은 보수 우파 청년들도 게임 쪽 대변해 준 건 또 되게 좋아하고 좋아하죠. 그래서 저는 이 게임을 계속 이 얘기하는 이유가 네. 이거는 거스를 수 없는 이미 네. 이 일종의 그 문화 현상으로까지 잡았다. 자리를 잡았는데 그럼요. 그걸 자꾸 부정하고 핸드폰 뺏고 게임 뺏고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최근에도 그 국회 창립총회에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한가한 시국에 아니 그러니까 뭐 지금 이 시국에 한가하게 게임하냐라는 네. 비판이 또 걱정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제가 부탁드리는 건 네. 우리 지지자분들께도 네. 게임 얘기하고 e스포츠 얘기하면 네. 조금만 더 너그럽게 네, 이것은 이미 그리고 그렇게 막는다고 해서 핸드폰 네. 뺏고 컴퓨터 코드 뽑는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즘 왜 그러면 그 안에 게임에 가서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네. 현금으로 게임을 막 구매하고 아이템을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그런 게 일단 시작이 돼야 그래야 뭐 정치권에 저도 민주당이 조금 더 세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많이 힘들다 보니까 아.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부분들 심각성을 똑같이 인지하고 있고 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잘 극복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 40대 이상의 뭐 주부님들께서 드라마가 굉장히 현실을 부정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있고 해로우니 보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과 거의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그 어린 세대들에게. 성근 씨는 게임 안 하셨죠? 왠지 모범생 스타일이다. 네. 저는 카트라이더를 좀 하고 있습니다. 카트라이더. 네. 아, 딱 그 카트라이더에서 얼마나 이렇게 이제 게임을 정말 이렇게 모범적으로 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아, 네. 아니, 롤드컵이라고 이번에 네. 그 롤에서의 월드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임 월드컵. 롤드컵 이번에 동시 시청자가 무려 400만 명이었어요. 국내에서만. 어마어마한 사람이 지금 보고 국내에서만요? 예, 국내에서만 엄청난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에 게임은 뭐 이거 하면은 내가 아들이 공부를 안 한다든지 게임을 해가지고 망가졌다든지 제가 열심히 활동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게임하는 애는 다 이상해져 라는 그 편견을 깨고 싶어서 네. 진짜 열심히 사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런 노력들이 모여서 사실은 젊은 층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그럼요. 예. 그러니까는 그 롤드컵 얘기 나와서 뭐 조금 더 덧붙이면 롤. 롤이라는 게임인데 리그 오브 레전드인데 예전에 류호정 의원이 그 롤 대립 사건 때문에 그렇게 지금도 폭풍 까임을 당하는 게 본인이 다이아몬드 레벨을 갔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남친이 만들어준 스펙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상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스카이권 대학을 이제 가는 것을 누가 대리 시험을 봐준 것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힘든 업적을 마치 본인이 한 것처럼 해서 이제 문제가 됐던 어떤 적이 있었죠. 근데 굉장히 사회적 현상이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그거를 부모님들이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되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 유호정 의원 이야기 나와서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유호정 의원에 대해서 호불호가 사실 많이 갈리는 것도 맞죠. 맞는데 보면 그 타투 한 거 타투 아시죠? 네. 그 다음에 그 노란색 복장 입고 원피스 네 원피스 입고 그게 엄청나게 이슈가 됐잖아요. 엄청나게 이슈가 됐죠. 뭐 거기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네. 근데 그렇게 일관성 있게 하다 보면 사람이 인정하게 돼요. 아. 근데 그런 젊은 인물이 과연 민주당에 있는가 의원들 중에? 네.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뭐 꼭 유호정 의원처럼 해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그 정도의 노력을 보여준다면 20대들이 아 그래도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은 우리 마음을 좀 대변하려고 저렇게 노력은 하는구나가 보일 텐데 그런 게 사실 안 보이니까. 아무리 뭐 마음속으로 20대들 위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뭐예요? 그게 안 보이는데 그런 식으로 좀 퍼포먼스든 네. 아니면 뭐 행동이든 그런 걸 좀 꾸준히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는 게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주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4.15 총선
이제 할 때 저는 이미 뭐 저희끼리는 굉장히 뭐 이런 주제를 이야기를 많이 남았고 지금 이런 현상이 올 거를 저희는 뭐 이제 2, 3년 전에 되게 심각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근데 그때 제가 4.15 총선 전에 제가 주장 개인적으로 주장했던 거는 지금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이 그 사실상 뭐 이렇게 어떤 그 이대남 2030 남성들을 이렇게 케어해주는 어떤 모습을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 입지가 위축될까봐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성 의원들 중에서 그러면 뭐 남동생 같은 이제 누나가 안아줄게 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성 의원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재정 의원을 개인적인 제가 뭐 이렇게 어떤 그 사감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재정 의원이 그렇게 아 누나가 너희 얘기를 들어줄게. 라는 얘기를 하면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이제 주장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이재명 캠프에 어쨌든 일찍 박주민 의원과 같이 갔었잖아요. 그래서 네. 뭐 그런 역할을 좀 한번 해주면 어떨까. 그게 뭐 방금 아까 성근 씨가 얘기한 뭐 퍼포먼스가 될지라도 그런 활동을 하면은 아니 솔직히 뭐 하태경이나 이준석은 뭐 그럼 진짜 무슨 뭐 게임과 20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그런가? 그들도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그런 건데?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그걸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의 분위기를 보면 뭐 이게 나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네. 쇼하는 거 아니야? 이 지적을 받을까봐 아무것도 못하는 느낌. 쇼주 하면 어때? 그러니까 저는 근데 정치인이 네. 네. 말 그대로 진정성이라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 가서 오뎅 먹는 게 쇼지 그러니까 진짜 오뎅을 좋아해서 먹나? 네. 그래서 본인의 행보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 해요. 이걸 네. 얼마나 오래 그리고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품어안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 맞서는 모습, 때로는 뭐 기득권이 될 수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다른 당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누가 보여줄 수 있냐? 전병헌 전 수석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 그렇죠. 그분도 처음에 게임계에서 되게 싫어했어요. 네. 이거 표 가지러 왔다. 네. 근데 계속해서 e스포츠 협회장도 하고 노력을 하니까, 네. 이 사람은 뭐 롤드컵까지 보러 오네. 그렇죠. 이런 마음이 움직이고, 야 그래도 이 사람은 다른 것 같아라는 정서가 그렇게 생겨나는 거니까. 네. 그리고 지금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뭐 다양한 아젠다가 있잖아요. 지금은 네. 뭐 산업화냐 민주화냐 이런 거대 담론이 아니라 완전히 생활 밀착형으로 지금 여러 이슈가 분산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아직 다선이고 네. 지자체도 아직까지 민주당 의원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생활 밀착형으로 가서 공약도 내고 네. 현장도 누군 가고 누구는 게임을 상징적으로 다루고 뭐 네. 기후변화 문제 다루고 네. 뭐 기본소득 있으면 그 전문적으로 다루고 딱딱딱 역할 분담해서 스타크래프트나 롤로 치면 딱 그렇게 캐릭터 만들어서 네. 딱 쫙 흩어지면 그게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로 각자 모일 텐데 네. 오히려 너무 똘똘 뭉치는 게 아닌가 중앙으로 여의도로 여의도로 그러면 20대 입장에선 끼리끼리 다 한다 이런 인식을 받거든요.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다. 그렇죠. 그렇구나. 네. 아까 지금 산업화 민주화 얘기 나와서 조금 더 한번 또 그럼 질문을 해보죠. 그 지금 2030 세대는 사실은 이념주의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신에게 제가 생각했던 2030을 저도 뭐 막연하게 꼰대 입장에서 이들은 자신에게 어떤 것이 더 직접적인 이득이 되는지를 계산해서 뭐 그걸 기꺼이 표를 줄 수 있다. 뭐 이렇게 부동산이 됐건 아니면 여타의 다른 정책이 됐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또 성근 씨 얘기를 들어보면 정서적으로도 되게 중요하다.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내가 왜 최소한 화가 났는지까지는 그렇게 좀 알아주고 같이 그것을 들어주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방금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젊은 세대들이 어떤 나의 정치적 표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뭐 명분과 실리 혹은 뭐 나의 어떤 뭐 이익과 정서 뭐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렇게 분배를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그 일각에선 그런 시각들이 좀 있더라고요. 20대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보수 찍는 진짜 좀 못 모르는 애들이다. 그런 생각을 라는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사실 작년 총선을 보면 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네? 작년 총선 때 정말 코로나 그때 언론이 얼마나 뭐 진짜 우리 코로나 때문에 대한민국 망했다고 그랬죠. 얼마나 부채질을 했습니까? 네. 근데 20대들 투표 결과를 보면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네. 그 말인즉슨 자기한테 뭐 이익이 되든 이익이 안 되든 이런 걸 떠나서 최소한의 사리분별 할 줄 안다는 거예요. 사리분별 당연히 하죠. 네. 네. 명분을 중요하게 여기기도 하고 네. 다만 제가 솔직하게 느끼는 20대로서 네. 느끼는 거는 네. 나쁜 놈보다 더 싫어하는 게 착한 척하는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내로남불이 너무 싫은 거예요. 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의견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네. 뭐 안희정 사건이나 오거돈 사건 네. 그리고 박원순 시장 사건도 그렇고 네. 또 조국 네. 관련 이슈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20대들 입장에서는 아 저것들은 뭐 공정 뭐 정의 이런 거 외치더니 더하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지지층 이탈하기 시작한 거고. 네. 그러니까 뭐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20대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네. 지금까지 보여줬던 20대들이 적어도 느끼기에는 좀 불공정하고 자기가 뱉은 말을 지키지 않는 것 같은 모습. 그런 모습들을 좀 반성하는 그런 입장도 저는 솔직히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뭐 그 사실은 진실 어떤 사건의 진실에 대한 실체가 정보가 잘못된 것도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아직 뭐 그 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고동과 안희정, 박원순과 조국을 같이 비유하는 것은 뭐 제 개인적으로는 좀 적절하지 않은 비유다. 근데 적어도 지금 20대들은 그걸 딱 같은 맥락에서 본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알맹이가 어떻다라고 자꾸 설명을 해요. 근데 이게 알맹이도 중요한데 이 알맹이가 어떻게 보여지고 인식되느냐도 무척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여진다는 걸 일단 인정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야 네가 몰라서 그러는 거야 사실은 이거야라고 주구장창 설명을 하면 네.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작가님 말씀도 저도 이해해요. 공감하고. 그렇지만 일단 이렇게 보고 있다는 네.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가야 돼요. 네. 뭐 설명이 되게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네. 뭐 그 사건 개개별로 보면 다 다르다 생각하고 네. 그 부분에서 저도 뭐 진짜 이건 말이 안 된다 생각해서 끝까지 뭐 조국 전 장관이라든지 네. 뭐 박 시장님 관련해서도 몇 가지 메시지를 낸 것도 있었고 네. 한데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도 무슨 말씀인지 저도 되게 공감을 하면서도 다만 민주당이 중요하게 생각할 건 뭐 선거 패배했다 네. 해서 그 탓을 하면서 바로 우클릭해야 된다 혹은 이들한테 가야 된다 하면서 민주당의 정체성은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를 듣고 비판받고 그 부분에서 뭐 진짜 설득하기 어려울 수도 있죠 당연히. 네. 그때 그리고 저도 엄청 많은 욕을 먹었어요. 주위 친구들한테 네. 조국 장관님 뭐 하면서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겠다. 쉴드 치겠다. 왜냐면 그때 누가 보더라도 편파적인 언론이 네. 맹폭을 가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너가 욕을 할 수 있어. 그러면 내가 뭐 너를 설득하지 못할지언정 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욕을 먹으면서 실드 치는지 한 번만 들어봐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듣는 친구도 있었고 왜 제가 저럴 거라고 관심 가진 친구도 있었고 이게 매우 디테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만 네. 중요한 건 저는 급하다고 해서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정체성은 잃지 말자. 그 어허. 고유하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져 온 그리고 4기 민주정부라고 하는 우리가 그 이 정신을 네. 어떻게 지킬 것이냐. 그럼 또 그 정신은 무엇인가도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네. 적어도 우리가 급하다고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자산마저도 너무 손쉽게 놓아버리면 그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고립시키는 네. 거기에 그냥 우리가 스스로 말려 들어가지 않나라는 우려를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그게 지금 그 희두 씨가 얘기한 게 우왕좌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니까 아니네? 그럼 저렇게 해야 되네. 가령 부동산에 대한 얘기로 뭐 잠깐만 언급을 해봅시다. 부동산이 지금 뭐 아까 궁극적으로는 집값이 너무 올라서 2030 세대가 나의 어떤 근로소득으로 도저히 집을 살 수 없는 어떤 그런 절망감 때문에 그게 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분노. 네,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럼 그것을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국힘당이 얘기하는 것은 규제를 다 풀어라. 은행 대출 규제 다 풀어버리고 잘못된 방식이죠. 공급도 그냥 지금 뭐 공공택지 뭐 그린벨트고 나발이고 싹 다 그냥 다 공공택지를 다 개발을 해서 그거를 공급하면 된다. 네, 근데 결국은 지나고 나면 나중에 더 이상 개발할 택지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근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민주당의 방식은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내가 성인병에 걸려갖고서 지금 계속 살이 찌고 있고 안 좋아.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의사는 되게 지금 운동을 하고 식단을 조절하세요. 여기 있는 의사는 제가 주는 약을 먹으면 다 모든 게 해결됩니다. 이게 훨씬 더 편하진 않은. 근데 지금 민주당이 했던 방식은 조금 힘들지만 근본적인 어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그 부동산 정책에 관련된 것을 인기 영합적인 정책으로 가기보다는 어떤 그 부동산을 통해서 재산을 증식하는 수단으로서의 시대는 이제 끝났기 때문에 집은 거주 목적으로 되어야 한다. 그게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철학인데 그 당장 눈앞에 선거 때문에 그럼 공급을 늘려야 되나? 그러면 뭐 LTV 이걸 그냥 날려야 되나?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런 얘기가 실제 나오잖아요 또. 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우왕좌왕하면 도리어 더 표를 까먹는다. 그런 얘기인 거죠? 네. 저도 공감하고요. 사실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20대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것도 맞지만 동시에 민주당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들의 마음을 얻어봤자 그 어디다 써요. 국민의힘하고 똑같아지면 지지를 얻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부동산 문제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짧게 말하자면 솔직히 20대들은 30-40만큼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많지 않아요. 하지만 네. 몇몇 포인트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그때 김수현 수석이었나? 네. 부동 뭐 집 팔 기회 드리겠다. 네, 네, 이런 네. 거라든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사실은 대목대목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그 김상조 실장이 이제 뭐 그 올리기 제도 시행되기 전날에 가격 올린 것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케이 정체성을 바꿀 게 이게 아니라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미숙했어. 하지만 이렇게 노력할게. 라고 가야 되는데 아 사실은 뭐 이게 불로소득이 어떻고 또 뭐 종부세가 사실은 높은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이 앞단이 빠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미숙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첨언을 하자면 페미니즘 이슈도 마찬가지. 네. 아까 이재정 의원 말씀하셨는데 전 좋다고 봐요. 좋지만 만약에 이재정 의원이 그런 식으로 누나 컨셉으로 간다고 하면 바로 저희 보수 커뮤니티에서 이재정 의원이 과거에 했던 친여성 발언을 네. 업로드 할 거예요. 그러면서 위장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지적을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걸 할 때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과거에 동의를 했었는데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20대 남성들의 충분한 동의를 얻지 못했던 면이 있는 것 같다. 네.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주고 가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는 거죠. 그 뒤에 행보가. 네. 그래서 뭐 맞고 틀림의 문제가 아니라 순서의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정서적인 문제인데 계속 지금 결국은 시시비비의 문제가 아니라 호불호의 문제다. 그렇죠. 시시비비의 문제가 아니고 호불호의 문제다. 저도 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의 성과를 이게 근본적인 문제잖아요. 이재명이라는 상품이 있고 이 이재명의 강점을 어떻게 뭐 중도라든지 혹은 뭐 보수층까지 전할 것이냐가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네. 왜냐면 뭐 윤석열 나쁜 거 다 아는데 뭐 또 여러 이유로 지금 그 분노가 쌓여서 여기까지 온 거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나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러면 이재명의 후보의 그 강점을 어떻게 알릴 거냐 이 부분에서 네. 뭐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가 전 되게 중요하다 보는 게 이게 네. 구조적으로 제가 커뮤니티 얘기하면 커뮤니티 한 줌으로 반박하는 분이 아직 계신데 네. 커뮤니티 자체로만 보면 저도 한 줌이라고 봐요. 기껏해야 뭐 조회수 몇만에서 좀 많이 나와봤자 몇십만이 네. 얼마나 영향 주냐. 다만 지금 기자들이 클릭 장사한다고 그렇게 비판을 하잖아요. 네. 그럼 기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디 뭘 다룰 것이냐. 클릭 많이 나오게 하려면 대형 커뮤니티나 대형 유튜버들 가서 이슈거리 있으면 그거 그대로 보도하면 그게 그대로 그 커뮤니티에 돌아가면 커뮤니티 유저들은 효능감을 얻고 이게 그럼 그 기자는 클릭 수가 높아지고 또 그게 계속 반복되면 이게 고착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 네. 구조가 생기고 악순환이네. 네, 악순환이 계속 반복돼서 이슈가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에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걸 극복할 거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전 진짜 지지자분들한테 호소할 수밖에 없고 이재명 후보가 그런 차원에서 시민들한테 SOS를 친 거라고 봐요. 네.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자주 가는 커뮤니티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펜코나 엠팍에서 그냥 눈팅만 하는 분들 전 진짜 많다고 봐요. 지금도. 여기. 예. 그런 분들이 뭐 처음엔 엄청 십자포가 박혔죠. 막 공격받고 뭐 니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런 분들이 의견 하나씩 내고 그러면서 전선을 바꿔가는 게 지금 예를 들어서 10대 0이 됐다고 손을 놓을 게 아니라 네. 뭐 그거를 8대 2, 6대 4로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근데 그게 뭐 국회의원이 누가 가서 소통을 하든 뭐 잡혀찍기 이런 거 말고 네. 그냥 가서 총알받이 하면서 역할을 하고 거기에 이렇게 숨죽이고 있던 지지자들이 나와서 같이 이렇게 전선을 바꿔가는 그 노력을 해야 네. 지금 이 불리한 고도 속에서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한데 왜 조국 전 장관 대표적으로 보면 네. 왜 이게 해명이 안 되냐면 애초에 여기서 나오는 반박 자료 자체를 안 보잖아요. 네. 너무 복잡한 것도 있지만 관심이 없는데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이야기에 녹아들어가서 우리가 쫙 퍼져서 네. 시민들의 힘에 기대는 수밖에 없겠다. 이게 깨어있는 시민의 주식된 힘이구나 라는 생각 많이 듭니다. 두 가지 이제 포인트를 각자 말씀하신 걸 제가 살짝 정리를 해드리면 상근 씨가 얘기한 것을 봤을 때 결국은 거악보다는 위선이 더 싫다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진짜 나쁜 놈보다 나는 위선적인 사람이 더 싫다라는 거로 이제 근데 우리가 그 저는 조금 더 뭐 꼰대이고 기성 세대라 그런지 몰라도 저는 사실은 위선보다는 거악이 싫거든요. 더 나쁜 게 더 절대적인 거악인데 아무튼 뭐 중간에 물론 변절한 그 삼국지로 말하면 위원 같은 그 변절자보다는 애초에 나쁜 놈이었던 동탁 같은 놈이 더 싫죠. 뭐 여포나 근데. 그게 지금 세대들이 봤을 때는 또 약간 정서적으로 다르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으니 그것에 대한 정서적 실체를 한번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게 하나 있고 그리고 희두 씨가 지금 이제 이야기한 부분들은 그
뭐 각 커뮤니티에 이게 완전히 먹힌 것 같지만 그냥 싸우기 싫어서 그냥 거기 숨어있는 독립군도 많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쪽에 정규군들이 좀 이 안에 투입이 돼갖고 얼마 전에 뭐 그 김남국 의원이 펜코에 들어가서 까임을 당하면서 계속 뭔가 소통을 시도했던 게 나름의 이제 화제가 됐고 그것 때문에 조금 뭐 김남국 의원에 대한 어떤 호감도가 올라갔던 현상들이 있었는데 지금 선거 뭐 이제 4개월 남짓 남은 상태에서는 그런 적극적인 활동을 좀 더 열심히 해서 숨어있는 레지스탕스가 다시 나와서 왜냐면 애초에 엠팍은 이쪽 뭐 친민주당 지지 성향이었던 거는 맞으니까 지금 이게 뒤바뀌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뭐 옛날 고지전처럼 이렇게 뭐 밤에 저쪽 뭐 인민군이 점령을 했어도 낮에 다시 우리가 지금 뺏을 수 있다 뭐 그런 관점으로 이제 한번 싸움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가 돼요. 아마 절대 설득이 안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네. 그런 노력을 하는 그 과정에서 분명히 내가 생각했던 게 만약에 그냥 100대 0으로 생각했다면 네. 100대 0은 아니고 뭐 한 요 정도는 들어줄만 하네 라고만 돼도 네. 그때 그러면 혹여나 또 술자리라든지 이런 게 이제 뭐 자리에서 얘기가 조금씩 나오면 한번 언론 한번 볼까 정도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네. 지금 이게 아예 단절이 돼버리다 보니까 아예 들으려고 안 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계속 나뉘어질 수밖에 없고 네.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고 있고 그렇죠. 그게 일베라든지 각종 커뮤니티에 나오는 자료들을 가만히 계속 보다 보면 네. 사람의 욕망을 땡기는 게 되게 많거든요. 코인도 그렇죠. 그런 네, 맥락이죠. 그런 네. 욕망. 그래서 네. 이대로 시간이 지난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대로 시간 가면. 그러니까 이걸 빨리 지금이라도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네. 근데 거기에는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이나 뭐 전화 열린 공감 네. 이런 다양한 분들의 역할도 있지만 결국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가서 의견을 표출하고 그 과정에서 매우 힘들지만 네. 결국엔 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글을 쓸 때도 그러니까 왜 이재명을 지지해야 되는지를 쓰는 게 아니라 나도 저도 실제로 보수거든요. 근데 네. 보수처럼 보여요. 네.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여. 맞아. 근데 보수지만 네. 나는 도저히 윤석열은 못 찍겠다. 네.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이유들을 쓰다 보면 네. 처음부터 만약에 이재명을 찍어야 된다 그러면 거부감 때문에 아예 보지도 않아요. 네. 네. 근데 천천히 이렇게 그 내가 왜 보수이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을 안 찍는지를 읽다 보면 네. 설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투표를 포기하거나 내지는 혹시 이재명을 찍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맞아. 그렇군요. 네. 거기서 가서 최악이 가르치는 네. 네. 그거 하면 그냥 눈팅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렇죠. 바실 갈러가서 바실 망쳐. 네. 니들이 몰라서 그래. 약간 이렇게 되면 아예 그냥. 근데 지금은 뭔가 윤석열 측에서 그걸 이재명 후보 지지자인 척 하는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또 역공작도 그 와중에 복잡해요. 아, 그래서. 아, 참 그 바닥이. 자, 뭐 그래서 사실은 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저는 좀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캠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자, 뭐 어느덧 시간이 한 시간이 훅 지나가서 이렇게 열띤 얘기 잠시도 쉬지 않고 그냥 다다다다 얘기를 했는데 뭐 두 분 다 워낙 하실 말씀들이 많아갖고 굉장히 스피디하게 뜨겁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를 나눈 것은 2030 세대 국힘당의 경선이 끝난 후에 2030 세대를 어떻게 지금 민주당으로 끌어올 수 있는지에 대한 그들을 어떻게 정서적으로 케어하고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끝으로 뭐 오늘 방송을 하시면서 뭐 느꼈던 거 한 번씩 얘기하시고 마감을 하시죠. 이쪽에서 먼저 해야지 여기서 손님이니까.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아, 네. 예, 예, 그렇군요. 네. 그 이제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2030이 좀 못 믿었고 어떤 면에서는 이해도 안 가고 왜 저럴까 싶은 면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저도 20대지만 가끔 제 또래에 대해서 그렇게 느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기간에 되는 건 없습니다. 20대들 입장에서도 우리가 왜 화났는지, 왜 속상했는지를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이게 결국은 핵심이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의 바른 대화와 또 정말 이렇게 서로 존중하는 설득을 통해서 해결될 문제다. 그러니까 절대 20대, 30대를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대화를 들어주시고 또 알려주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첫 출연을 한 희두 씨 열린 공감. 네. 일단 첫 출연한 소감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고 네. 또 그냥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시민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 저 말고도 이렇게 뭐 선근님도 계시고 하지만 새로운 청년들이 많이 나와야 되고 실제로 네. 그리고
결국에 중요한 건 지금 민주당이 뭐 하고 있냐라는 어떤 궁금증, 분노 이런 게 지금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민주당이 또 뭐 아니하게 생각한다거나 아니라고 생각한다거나 뭐 놀고 있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열심히는 하죠. 열심히 있죠. 하고 있어서 네. 그 또 시민들이 지금 이 분노하고 있는 지점도 잘 캐치하고 있어서 네. 조만간 뭐 아까 말씀드린 잘 캐치하고 있나요? 잘 캐치하고 다행이네요.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플랫폼으로 청년들이 많이 모여 있기도 하고 네. 또 동시에 또 선대위에서도 지금 많은 이야기가 오가잖아요. 네. 그래서 조만간 달라진 민주당 나오면 연말쯤에부터 네. 좀 뒤집을 수 있는 계기가 나오지 않을까. 네. 뭐 여타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하지만 아무튼 너무 그래서 좌절하고 벌써부터 희망을 잃진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 네.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그 여론조사 여기 뭐 지금 성근 씨가 여론조사 기관에서 지금 이제 그 일을 이제 시작을 했지만은 이 매일매일 정보와 여론조사의 홍수 속에서 일희 일비를 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뭐 하루 사이에 민심이 바뀌겠어요? 그것은 추세가 있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그 단기적인 이유와 누적되어서 싸운 이유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또 저쪽의 모습을 지금 뭐 윤석열과 홍준표의 모습은 충분히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한 것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쭉 잘 받아들여서 뭐 4개월의 대장정이에요. 뭐 4개월 좀 안 남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충분하게 우리가 이제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4기 민주정부를 계속 이렇게 유지해 나갈 수 있는 YUJI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뭐 관련한 주제로 또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감독님 있겠죠? 네, 어쨌든 뭐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